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 넬슨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말을 자르고 끼어들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뭔가 대화하는데 그 사이에 딱 하고 끼어드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저가 하는 이야기에 확 하고 끼어들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화상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직원들이 대화하는데 끼어들었어요. 결국 저는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발언권을 갖고 말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 말을 자르다, 정말 한국어 그대로 영어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cut of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cut off 하고 나서 말하는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을 대명사, 저, 당신, 우리 이러한 여러분 대명사로 넣어주실 때는요, 이 cut off 사이에다가 대명사를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cut off 말하고 있는 그거를 확 하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확 하고 끼어드는 느낌 있죠? 그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흔히 말을 잘라먹다 뭐 이렇게들 여러분이 많이 쓰셨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저는요 당신의 말을 그렇게 탁 하고 자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끊으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아닐 때는요, I didn't mean to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늘의 핵심 동사, 그쵸? cut off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을 자를 때는요, cut you off를 가지고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대명사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cut 대명사 off, 요거의 어순구조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자르다, 이게 바로 cut you off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그렇게 자르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어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didn't mean to cut you off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말을 자르는 걸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지 마세요. don't를 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don't cut off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자르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자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people who are talking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혹은 그냥 don't cut off people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사람들 말을 탁 하고 잘라버리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최대한 들어줘, 그리고 나서 너의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잠깐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탁 하고 자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cut off people who are talking. 요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 말을 자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땐 don't 동사이지만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땐 stop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stop은요 그 다음에 ing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top cutting me off 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 내 말 하는 것 좀 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대화할 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아, 내 말 좀 그만 자르고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라고 얘기할 때 hear me out, 내가 얘기를 하는 것 좀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할 때 stop cutting me off 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op cutting me off. 이렇게 여러분들 cut me off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자르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킴이라는 친구는 우리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거에 탁 하고 잘라서 탁 하고 개입을 하고 탁 하고 끼어든 거예요. 그럼 킴이 했으니까 킴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컷의 과거는 뭘까요? 컷드? 그게 아닙니다. 바로 컷은 과거도 컷이에요. 요거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Kim cut
us off. 우리들이 하는 대화를 잘랐으니까 us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대화 도중에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while we were talking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Kim cut us off while we were talk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도중에 킴이 탁 하고 대화를 잘라버렸어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말을 잘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가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cut off라고 얘기를 해서 대상이 잘랐습니다. 누구의 말을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잘려졌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수동태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럴 땐 나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말을 잘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바로 got cut off. 이게 바로 상대방이 어떠한 대상의 말을 잘라버렸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요 말을 잘려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I got cut off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한참 발표하는 도중에 말을 잘려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n the middle of 하고 나서 무엇인데 발표 도중에 라고 얘기를 할 땐 in the middle of the presentation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창 발표하고 있는데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말을 탁 하고 잘라버렸을 때 그렇죠? 아, 저는요 발표 도중에 말을 잘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got cut off 하고 나선 in the middle of the presentation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말을 자르다 라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cut off 였는데요 말을 잘렸다는 got cut off 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대명사가 주의합니다. got이 아니고 cut 대명사 off 였죠. 요거 어순구조 떠올려 주시면서 상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지금 말할 수 있는 차례가 아니니 기다리세요. 대화를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마저 하고 나중에 얘기하죠. 자, 오늘은 여러 명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가 Can I say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t's not your turn to speak. Wait your turn.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차례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재를 좀 해줬죠. 그랬더니요. I'm sorry.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제가 지금 그 대화를 좀 자르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이 좀 있어서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자르는 건 정말 죄송한데요. 라고 얘기를 할 땐 I'm sorry to cut off the conversation.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I'm sorry to cut off the conversation. 아, 그 대화를 잘라서 죄송한데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Here's my idea. 근데 제가 제 생각은 뭐냐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old on. 잠깐만요. Let me finish this first. 이 얘기 좀 빨리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얘기하죠. 하면서 and we'll talk later.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이 대화하는 거를 탁 하고 말을 잘라버리는 행동 살펴봤습니다. 바로 cut off였어요. 그런데 되게 cut 대명사 off로 얘기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고 제가 말을 잘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땐 I got cut off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